어제 오후 4시 15분쯤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한 도로에서 모래를 싣고 달리던 27톤 덤프 차량이 전복,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덤프 트럭 차량 운전자 43살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 A 씨가 급커브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